이번 시간에는 장비 및 재료 선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의 28페이지부터 6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자동차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함께해 주실 권영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권영신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비 및 재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 자동차 차체의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와 재료들이요? 네, 맞습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을 할 때는 실링제, 코팅제, 방청제 등 패널 용도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선수학습, 핵심 용어, 그리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서 능력 단위 요소,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재료 장비 선택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 및 재료 선택 방법입니다. 선수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량 파손 분석, 차체 수리계, 차체 수정, 차체 용접 접하, 차체 패널 수정 교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자동차 차체, 언더코팅, 바디 리페어, 부식, 유기 용제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대한 내용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재료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재료들의 특징과 사용 방법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제품 매뉴얼과 지침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업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당한 재료 선정 및 수행 방법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작업 장비는 무리한 힘을 가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 장비를 무리한 힘으로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에어를 분리하고 작업 시 충분히 마른 상태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작업 장비도 휴식 시간을 가져야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재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실링유, 테이퍼류, 액상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자동차의 부식 방지를 하고 기밀성과 수밀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차체의 기능 유지 및 안정성, 품질 향상을 위해 정비 지침서에 지정된 재료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재료의 선택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를 선택할 때는
용도에 따라 다목적적으로 사용 가능한 여부, 그리고 빠른 건조 시간, 접착성, 편리한 작업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료가 경화되기 전에 작업 부위에 페인트 칠이 가능한지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목적이나 사고 보수 차량의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재료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재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까요?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재료의 기능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패널 부품을 수리한 후 열에 의한 일어나는 변형과 작업 부위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둘째로 눈, 비, 수분, 먼지 등과 같은 부신 요인들로부터 패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셋째, 주행 중 타이어와 놈에서 발생하는 주행 소음, 차체 손상을 방지합니다. 넷째, 외부로부터 물기나 빗물이 실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섯째, 공기 저항에 의한 풍절음 등 소음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오디오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처럼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은 패널 교환, 수정 등 차체 수리 전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재료의 실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재료의 실링 방법으로는 일방적인 실링 방법, 스프레이 타입을 실링 방법, 브러쉬 타입을 실링 방법과 같이 통상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일반적인 실링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실링 방법은 카트리지 튜브 타입의 실링제에 노즐을 끼워 바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프레이 타입의 실링 방법입니다. 스프레이 타입을 이용한 실링 방법은 제트 플로우 건이나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분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브러쉬 타입의 실링 방법입니다. 브러쉬 타입을 이용하여 실링하는 방법은 특정 브러쉬를 이용하여 실링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스프레이 및 브러쉬 타입의 실링 방법이 적용되는 차체 부위는 차체 용접 부위나 패널 공면 부위, 그리고 후드, 도어, 트렁크 리더 및 힐하우스, 차체 표면 실링, 즉 후드 아랫 부분입니다. 자동차 바디 전용 실런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바디 전용 실런트는 폴리우레탄이 주성분이며 고기능성 일역형으로 차체 보수 및 건조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사용이 간편하고 전처리가 필요 없는 패널에 사용하는 경우 작업 효율이 우수하며 기후 및 온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차체 부위는 차체 용접 패널이나 후드,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리더, 프론트 패널, 프론트 힐하우스, 사이드 멤버, 사이드 스텝 패널 등 이처럼 다양한 곳에 패널 접착 및 기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바디용 테이프형 실런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바디용 사용되는 테이프형 실런트는 사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도포 후 경화 시간이 없으며 2차 작업인 도색 작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실런트의 모양이 일정하고 액상 타입의 실런트에 비해 재작업이 편리하며 수리 품질이 우수하여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차체 부위는 자동차 후드,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등이며 이처럼 다양한 패널에 실링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학습은 자동차 부식 방지 처리제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 처리제가 되겠습니다. 패널에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표면 처리제입니다. 다음은 패널 접착제의 클리너입니다. 즉 패널 접착제를 붙였을 때 나와 있는 패널 접착제를 제거 또는
다른 패널에 붙어있는 접착제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음제입니다. 차음제는 패널과 패널 사이의 공간이 넓은 부분, 즉 커터 패널 내부 또는 센터 필라 내부 또는 사이드실 내부의 공명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음제입니다. 다음은 부식 방지 처리제입니다. 부식 방지 처리제는 용접되는 패널, 즉 CO2 용접, 서포터 용접 하는 패널 안쪽과 바깥쪽에 하는 부식 방지 처리제입니다. 다음은 이너 왁스입니다. 이너 왁스는 구조적 패널, 즉 깊숙한 곳에 부식 방지 처리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더 코팅 스프레이입니다. 하부에 언더 코팅, 즉 돌이라든가 또는 튀는 빗물 등을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실링제입니다. 실링제는 패널과 패널 사이를 메워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패널과 패널 사이의 강도를 증가시켜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스프레이 타입, 또 다른 타입은 카트리지 타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패널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에, 그러니까 즉 용접하고 사이에 강도를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테이프형 실링제입니다. 초보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테이프형 실링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어 패널에 적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무형 패드가 되겠습니다. 플로어 패널에 적용하는 고무형 패드는 플로어 패널의 하단에서 올려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 패드가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패드는 엔진룸에 적용하는 패드로서 엔진의 열, 그 다음에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선생님의 어떤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이게 방음, 방청, 방진, 방수, 방이 네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40평대 되겠네요, 그죠? 아, 40평대, 병수지 40평 사는지 모르겠지만 26평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아니, 뭐 그 중요한 거 아닌데 저도 그렇게 안 삽니다, 근데 이제, 아, 예. 예, 몹쓸 애드립을 또 받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 예.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방청, 방진, 방음, 방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링류, 테이프류, 액상류로 또 이게 여러 가지가 또 있네요. 아, 그렇지. 차체에 적용되는 재료가 방음, 방청, 방진, 방수. 방수, 병수 예. 아닙니다. 방수. 그렇지. 예. 그런데 숫자로 따지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예. 차체 그만큼 용도에 따라서 네. 그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재료를 선택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안전에 준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음, 방청, 방수, 방진 하는 것은 네네. 차체의 노화를 방지하고 예. 또한 운전자의 안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점에 또 유의를 해야 될까요? 아, 그거는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참 헤맵니다. 예. 예. 그런데 용도에 맞게 네네. 뭐 힐하우스라든가 네. 언더바디라든가 네네네. 그런데 용도에 맞게 또한 목적에 맞게 이제 예. 사용을 해야 되지. 예. 그러나 그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하면은 예. 작업에 실효성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장비를 선택할 때는 빠른 건조 시간. 왜 작업을 해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예.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 작업자도 피곤하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접착성. 발음이 잘 안 되지. 접착성. 그렇지. 접착성. 네, 네. 그렇지. 네. 그것을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업에 편리하게 작업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방음 방청하고 나서 그다음에 후속 작업이 뭐냐면은 도장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음 방청 작업을 하고 나서 네네. 도장 작업을 바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건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곤하죠 또. 그렇죠. 예. 병수도 피곤하고. 피곤하고 작업자도 피곤하고 예. 또 뭔가 작업 공정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지. 예. 그러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고객한테 신뢰도 잃고 미안하고. 그렇죠. 예. 고객도 예. 다시는 안 찾아줄 거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은 네. 어떻습니까? 사용 목적. 네. 그다음에 어느 부위에 사용되는지 부위. 네. 장비 선택, 예예. 재료 선택, 예. 그 다음에 작업 공정. 예. 작업 공정은 어디 있습니까?
공부 안 하셨네. 자극 공정 어디에 있냐고요? 예, 자극 공정은 차체 그 정비 지침서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자극 공정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 야, 어디에 있냐 그래갖고 나는 뭐 어디 저기 경상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냐 그래. 미안합니다. 아, 병수 지금 예. 저 칠곡에 있는 정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선생님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실링류, 테이프류, 액상류 중에서 네. 만약에 제가 어떤 거를 하나만 꼭 집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네. 때 저한테는 뭐가 가장 좋을까요? 아, 금방 평소지 말했지 실링류, 테이프류, 네네. 그다음 또 액상류. 아, 액상류. 저는 초보자니까 네.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중에 어떤 걸 사용하고 싶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네. 게 어떤 게 좋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사용 다재다능하게 다 사용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하지만 그 중에서 초보자인 저에게 딱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주신다면 맞춤형을 추천해 주면은 예. 차체에 네. 도어가 있습니다. 네. 도어 안쪽에 해밍 가공되어 있는 부분에 네. 거기 요즘은 테이프류가 있습니다. 테이프. 예, 폭도 좁고 그 다음에 초보자가 쉽게 네.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을 했을 때 결함도 적고 거기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것이 테이프류. 그렇죠. 그냥 뗐다가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잘하시네.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액상류를 사용했을 때 아니면 실링류를 사용했을 때. 아, 예. 액상류를 사용했을 때 특히 이제 언덕 코팅을 네. 할 때는 액상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뿌리면은 퍼지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필요 없는 패널에 어떻게 됩니까? 칠이 가면은 그렇죠. 그렇죠. 아니 또 지워야 되고 여러 그렇죠. 가지 또 복잡한 네.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스킹 작업. 예.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보고. 네네. 그다음에 또 뭐 제가 하다 보면은 우리 안전이지 않습니까? 예예. 개인 보호 장구. 예. 그걸 다 해서 작업을 해야 돼. 네. 실링류를 사용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아, 실링 초보자가 아, 실링류를 사용했을 때는 그 안에 사용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네. 차체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 패턴에 따라서 실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안에 공기 들어오는 양, 그 다음에 실링 나오는 양, 예. 그 다음에 앞에 패턴, 네네네. 이 세 가지 조절이 예. 상당히 중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각 종류마다 어떤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나쁘다라는 거를 선생님께서 단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장점을 얘기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테이프류를 사용했을 때 말고도 사실 네. 액상류를 사용했을 때 테이프류보다도 이것들이 더 장점이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품들에 마찬가지지만 차체를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쉽게 말해서 맨, 그러니까 아무 부식 방지 처리도 없이 네네. 했을 경우는 노화가 빠르기 때문에 예예. 그것을 모든 제품들이 방지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예. 그게 이제 방음, 방추, 그 다음에 방청, 그 다음에 방진 이게 하나의 부식 방지 처리라고 보면 예예. 네 개 방이 합쳐서 그러면 어쨌든 이게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이거 종류에 따라서 잘 네.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결론은. 아, 그렇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또 이번에는 또 어떤 작업을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아, 이번에는 건 세척. 네, 건 세척.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건을 세척을 지금 장비는 있지만은 네. 산업 발전은 그다음에 제품에 어떻습니까? 제품이 나아지고 있죠. 점점 그렇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나아지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현장에서 건 세척이라고 하는 것을 네.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제품에서 바로 스프레이 타입으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을 세척을 안 해도 예, 예. 안에 있는 액상이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 세척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그만큼 발전되고 제품도 그만큼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약간 그 의아한 부분이 하나 네. 있어요. 자동차 차체 정비에서는 지금 네. 건 세척을 사용하지 않지만 네. 예를 들어 자동차 도장 같은 경우에는 건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도장 같은 경우는 도장 액상이 상당히 미세합니다. 네. 그다음에 나오는 토출부도 홀이 상당히 가늘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이제 우리 차체에 하는 언덕 코팅 네. 그 부분에 이제 건을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네네네. 그때 할 때는 이제 그 부분이 또 제품이 끈적끈적한 용도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세척을 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작업 후에 또 이게 건을 세척하는 방법까지 선생님께서 또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작업 후에는 반드시 또 이게 건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한다지만 요즘엔 또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시대가 좀 더 발전됐다고 하니까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또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합니다.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관리 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작업을 실시한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식사합니다.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샤워 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합니다. 퇴근할 시에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기타 유해 화학 물질에 의한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작업주 및 관리 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인증을 받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근로자의 피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는 유해 화학 물질을 피부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것으로 사용합니다. 작업 특성상 근로자가 피부 보호구의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부 보호용 도포제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합니다. 개인 보호구의 수는 종사 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고 보호구함 등을 설치하여 관리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에 오염된 개인 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밀봉하여 유해 화학 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어떠셨나요? 오늘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네. 복습을 꼭 해오십시오. 복습을 철저히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실링류, 테이프류, 액상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자동차의 부식을 방지하고 기밀성과 수밀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차체의 기능 유지 및 안정성, 품질 향상을 위해 정비 지침서에서 지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를 선택할 때는 용도에 따라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빠른 건조 시간, 접착성, 편리한 작업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료가 경화되기 전에 작업 부위에 페인트 칠이 가능한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사용 목적이나 사고 보수 차량의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재료의 기능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패널 부품을 수리한 후 열에 의해 일어나는 변형과 작업 부위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둘째, 비, 눈, 수분, 먼지 등과 같은 부식 요인들로부터 패널을 보호합니다. 셋째, 주행 중 타이어와 노면에서 발생하는 주행 소음과 차체 손상을 방지합니다. 넷째, 외부로부터 물기나 빗물이 실내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섯째, 공기 저항에 의한 풍절음 등의 소음을 방지합니다. 여섯째, 오디오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처럼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은 패널 교환, 수정 등 차체 수리 전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재료의 실링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실링 방법,
스프레이 타입의 실링 방법, 브러쉬 타입의 실링 방법과 같이 통상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자동차 바디 전용 실런트는 폴리우레탄이 주 성분이며 고기능성 일액형으로 차체 보수 및 건조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탄성체입니다. 자동차 바디용으로 사용되는 테이프형 실런트는 사용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도포 후 경화 시간이 필요 없으며 2차 작업인 도색 작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실런트 모양이 일정하고 액상 타입의 실런트 비해 제작업 편리하며 수리 품질이 우수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 시 안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자동차 리프트 작동 시 주의를 살피고 안전하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자동차 아래에서 작업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품 탈거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 내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작업 요령을 숙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끝난 후 실링 도포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비와 재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장비들을 소개하는 거라 혼란스럽지 않나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비슷한 장비들과 재료들이 있지만 그 장비마다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점에 주의해서 그 특징과 기능을 알아두면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차체, 방음, 방청, 방진, 방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는 패널의 구조와 환경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네, 선생님.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겠습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